파울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카툰 사커 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발바닥 기술 강좌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에티. 자, 발바닥 강좌인데, 자, 우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발바닥 기초예요. 발바닥이라고 하면 우선 이렇게 끄는 동작이 많아요. 끄는 동작도 많고 뭐 응용해서 하는 동작도 많은데 이 완전 기초편을 배울 거예요. 자, 우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발바닥 중에 여기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게 아니라 발바닥은 자 앞쪽으로 잡아야 돼요. 보시다시피 공을 앞쪽에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발바닥은 이게 아니에요. 또 앞쪽, 발 앞쪽으로 끄는 게 발바닥 기초예요. 우선은 자 내가 가운데로 잡았을 때 불안정해요. 또 뒤꿈치로 잡을 경우에는 넘어가게 되므로 다음 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앞꿈치로 잡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좌우 자세로. 일단은 우선 기초는 발바닥 앞쪽으로 잡는 거. 자, 우선은 발바닥을 틀려면 기초 이제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 감각에서 제가 콘 3개 썸네일 찰칵 콘 3개로 발바닥 기술을 준비해 볼게요. 자, 우선은 V자 형태로 콘을 세웁니다. 자, 일단 발바닥 감각을 익히려고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제가 준비한 훈련은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 완전 발바닥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훈련부터 하시면 좋아요. 자, 손을 V자로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훈련은 오른발로 끌어서 밀고 다시 왼발로 끌어서 밀고 오른발로 끌어서. 저희가 할 때 우선 첫 번째는 뛰지 않고 자 서서 해볼게요.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앞쪽으로 끄는 연습이에요. 발 앞쪽으로. 자, 공이 나와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멀어요. 이 상태는 끌 수가 없죠. 자, 이 상태는 어때요? 너무 가깝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가지고 다음 동작으로 갈 수 없어요. 자, 이 정도 상태가 딱 중요해요. 이 정도 발 내가 뻗었을 때 닿을 수 있을 정도. 자, 우선은 이거를 천천히 20개를 해볼게요. 1단계 20개. 자, 이게 어느 정도 됐어 했을 당시에는 반대로 왼쪽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왼발로 이렇게 끌었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오른발로 끌고 오른쪽에서는 왼발로 골반을 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같이. 자, 이것도 20개씩 3세트를 해주세요. 자, 이게 너무 잘 되는 순간은 자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시 첫 번째 저희가 이거 했죠. 이걸 이제 뛰면서 하는 거예요. 뛰면서. 자, 이 정도 됐을 당시에는 이제 빠르게. 이거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옆에서 보면. 모션. 자, 뒤에서 보면 1번. 자, 오른발로 대고 인사이드. 자, 잘 끌어서 인사이드. 1번.
건. 자, 왼발 빠르게. 골반이 되게 중요해요. 골반이. 자, 당겼을 때 빨리 빠져야 돼요. 당겼을 때 골반이 빨리 빠져야 돼요. 다시 호흡. 당기고 다시 당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기술들이 이제 저희가 코는 세 개를 세워두고 연습을 했는데 이제 내가 서서는 이제 서서 뛰면서는 되게 잘 돼. 되게 잘 돼. 이제 됐을 때는 코를 이런 식이든 이렇게 세워보고 이제는 움직이면서 해볼 거예요. 움직이면서 응용을 해볼 거예요. 1번. 자, 마찬가지로 가서 당기고. 자, 당기고. 자, 당기고. 당기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당길 때는 옆에서 보시면 자, 이거를 이렇게 당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안 돼요. 자, V자로 당기는 거예요. 자, 내 품에서 당기셔야 수비가 발을 뻗었을 때 V자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점은 자, 옆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품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동작을 추가하자면 자, 1번은 그냥 당겼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자, 슈팅 모션 하고 당기는 거예요. 슈팅 모션 하고 당기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슈팅 하나 모셔놔. 1번을 이렇게 했으면 자, 2번 마찬가지로 왼발 먼저 버튼 킥. 이런 식으로 슈팅하는 모션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버킬러. 자, 1번을 통해서 버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버킬 공 슈팅 버킬. 자, 1번 버킬 속접. 2번 자, 버킬. 아, 펄 맞나요? 자, 버키도 속는 발바닥 기초 중에 기초들이 뭐 어떻게 보셨나요? 책.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단계를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저희는 어떻게 걸어서 잘 된다 뛰면서 잘 된다 슈팅 모션까지. 자, 이것도 1번, 2번만 옆에서 보면 1단계 잘 된다 뛰면서 더 잘 된다 슈팅 모션. 자, 마지막 뒤에서 1단계는 걸어 잘 된다 뛰면서 잘 된다 슈팅 모션. 자, 이렇게 발바닥 기초 중에 기초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완전 기초 초급 콘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콘이 없으신 경우에는 정말 V자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에 있다 아니면 신발을 놓으시던지 하셔서 할 수 있어요. 이게 콘이 없어도 V자로만 그린다 생각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팁 한 가지. 이게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대신 너무 임팩트가 없어도 안 돼요. 자,
슈팅 때리는 척 하면서 그런 임팩트 짧고 굵게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슈팅 임팩트. 자, 오늘은 기초 발바닥 기술을 배워봤는데 앞으로 이제 강좌 영상을 되게 많이 찍을 거예요. 자, 반응이 좋으면 폭발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사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